안녕하세요. 이은주의 심리하돌자 시간입니다. 오늘은 종합 심리 검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합 심리 검사는 임상 심리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실 역량 중에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.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 피검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. 이 피검자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.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종합심리검사죠. 임상심리사들 많이 사실 종합심리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종합심리검사를 임상심리사들이 실시를 할 때 먼저 내가 실시할 때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누군가를 실시하기보다는 내가 한번 종합심리검사를 받아보고 나서 누군가한테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. 즉 그 피검자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거는 매우 중요한 그 실습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꼭 자기가 먼저 종합심리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종합심리검사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.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져야 하는 종류. 자, 종합심리검사 말 그대로 풀 배터리라고 합니다. 종합적으로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심리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보통은 지능, 인지적인 기능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능검사를 포함합니다. 그리고 신경심리학적인 소견, 자, 신경심리학적인 시지각 운동 협응 능력을 좀 측정을 하고 기억력을 보기 위해서 BGT라는 검사가 포함이 됩니다. 지능검사, BGT 이게 포함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인지적인 기능을 보는 지능검사, 그 다음에 신경심리학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지능검사, 그리고 성격 및 정서를 봐주는 그린검사가 있어요. 그린검사는 이제 보통 HTP라고 해서 House Tree Person 이렇게 되는 검사가 있고요. House Tree Person이지만 Person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. 그래서 HTP 검사, 그린 검사에서는 이제 보통 네 가지 검사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는 가족화라고 해서 동적 가족화 검사, KFD가 들어갑니다. Kinetic Family Drawing 검사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검사들 하고요. 그 다음에 객관적인 또 성격 검사 들어갑니다. MMPI-2,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TCI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서 SCT도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검사하고 투사 검사, 아까 그린 검사 이어서 하나 더 들어가는데 로샤 검사 들어갑니다. 로샤 검사. 요렇게가 이제는 우리가 그 종합심리 검사의 기본 구성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TCI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TAT라고 해서 주제 통각 검사도 들어가기도 하고요. 또 주의력 검사 관련해가지고는 ATA 검사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종합심리 검사를 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종합심리 검사가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.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4시간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사실 피검자가 상당히 지치고 피검자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. 물론 중간에 한 번 정도 쉬는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가지면 적절한데요. 3시간 반을 넘기지 않는 것이 그 피검자의 주의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종합심리검사를 왜 하냐? 이 부분은 피검자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담자한테 공통되는 증상 있죠? 예를 들어 우울감이라든지 뭐 공격성이라든지 통제 결여라든지 뭐 사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출해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 검사만 사용하게 되면은 자 검사 해석에 자 오염이 됩니다. 검사 해석이 과장될 수 있고요.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종합 심리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피검자한테 가장 정확한 심리적인 상태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겠죠.
그러면 이 종합심리검사를 실시자,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거는 임상심리학자들은 사실 각각의 검사들을 매우 탁월하게 수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정확한 매뉴얼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. 즉 제가 한 검사나 여러분들이 한 검사, 임상심리학자들이 검사하는 거랑 일맥상통해야겠죠. 제가 할 때랑 여러분들이 할 때는 다르다는 거는 문제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종합심리검사를 받는 사람, 피검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? 자, 검사자분이 종합심리검사는 어떤 검사고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검사는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때 내담자가, 이제 피검자가 상당히 긴장하잖아요. 긴장하기 때문에 검사자가 상당히 좀 따뜻하고 피검자가 자기개방을 하는데 좀 이렇게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좋겠죠.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공개해주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검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피검자의 자기 객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죠. 그래서 이제 피검자가 자기 검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. 그리고 이제 피검자한테 정보를 공개해주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그 검사 보고서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초등학교 5학년들도 보고 읽을 수 있도록,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좀 그 너무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보편적인 용어를 좀 사용을 해서 이해도를 좀 도와주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. 즉 우리가 하는 게 전문가를 위한 게 아니라 피검자를 위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죠. 종합심리검사를 다루는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 임상심리사, 임상심리학자들은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. 내담자를 정확하게, 그 피검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 증상을 알아내고 또 이 증상의 원인을 밝혀내고 자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적인 제언을 구체적으로 써줌으로 해서 자 피검자가 앞으로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고 자기의 그런 병리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